최근에 뭐 공모주 청약 열풍 또다시 부는 듯해 보이는데요. 지금 뭐 필러 만든 회사죠. 바이오플러스 또 오늘 일반 청약이 시작됐다고 하는데요. 이 소식은 이혜라 기자가 좀 정리해 주시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공모주 청약하시는 분들은 매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바이오플러스에 관련해서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달 27일에 코스닥에 상장을 하는 업체입니다. 바이오플러스이고요. 일단 오늘과 내일 4시까지 이제 공모주 청약하실 수가 있습니다. 키움증권에서 받는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말씀해 주셨듯이 미용 관련한 바이오 업체입니다. 뭐 히알루론산 필러, 유착 방지제라고 해서 붙어 있지 않아야 하는 조직이 염증 으로 붙을 경우를 방지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주로 외과 수술할 때 많이 발생을 하는 그런 거라고 해요. 그렇죠. 그래서 유착을 방지하는 그런 제품, 이런 것을 주력으로 제조하는 바이오 전문 기업인데요. 매출 비중을 보면 필러가 84%고 유착 방지제가 9%, 나머지가 7%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이 필러 관련한 기술이 세계 유일의 원천 특허 기술이라고 해서 굉장히 이것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기관 수요 예측에서도 관심이 굉장히 많이 모아졌죠. 한 1200대 1이 넘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많은 이제 기관들이 참여를 했는데요. 일반 청약에 앞서서요. 일단 1340개 정도의 기관이 참여를 했는데, 경쟁률이 1220대 1 정도를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균등 배정제도 도입하고 나서 경쟁률이 한 1269대 1이어서 이거보다는 다소 낮은 수준이긴 했는데, 그래도 공모가를 뭐 희망매트 상단 추가해서 쓴 기관들이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31,500원 선에서 결정이 됐고, 상장 예정 주식 수는 1390만 주. 이것 기준으로 공모가 기준으로 환산했을 때 상장 후에 시가총액이 4,300억 원 규모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공모되는 주식 수가 140만 주인데요. 이 가운데 25%, 그러니까 35만 주가 일반 투자자들이 공모에 참여해 볼수 있는 물량이고요. 근데 이제 수량 기준으로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을 좀 따져봤는데 7.81%였고요. 건수 기준은 6%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1개월 확약이 39곳, 또 3개월 확약이 55곳에 불과해서 좀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이 다소 좀 저조했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장 후에 유통 가능한 물량도 50%를 소폭 넘는 수준이기 때문에, 만약에 청약에 참여를 하신다면, 또 투자를 고려하신다면 이 부분 반드시 참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투자 포인트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일단 꾸준한 매출 성장이 나오는 기업이라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영업이익이 2019년에 69억 원이었는데, 올해만 기준으로 봤을 때 이미 상반기에 100억 원 정도의 매출을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작년과 대비해서 올해 총 매출이 한64%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영업이익은 70% 이상 늘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좋은 실적이 뒷받침되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그 히알루론산 필러 가공 기술이 아주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 건데요. 핵심 특허인 MDM 테크 플랫폼 기술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필러 내그 성분이 이어지게 하는 기술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게 사실 뭐 안정성이나 뭐 응집성에 있어서 좀 여타 업체들이 가진 기술 대비 좀 우수하다라고 업계에서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기술을 필러뿐만이 아니라 다른 뭐 신제품에 적용을 할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그런 부분이 또 관심을 받고 있고요. 또 중국에서 합자 법인을 설립을 한 부분도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영업력을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이 될수 있을 것 같은데, 중국 정부가 작년에 이 하이넨에 세계 최대 자유무역항으로 개발하는 사업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요. 국내 기업 중에 유일하게 이 프로젝트에 좀 선발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이제 현지의 연구개발센터도 만들고 뭐 생산도 하고, 이외에도 뭐 프랜차이즈 병원 같은 것을 만들면서 좀 복합 플랫폼을 구축하려는 그런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고요. 이로 인해서 중국이나 홍콩, 동남아뿐만이 아니라 뭐 인도나 두바이까지도 그런 영업을 확대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공모 자금 이번에 활용을 하는 그런 방안 또한 중요할 텐데요. 뭐 연구 개발 또 시설 투자에 대부분 활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연구 개발에는 150억 원 상당을 지금 투입할 것으로 보이는데, 생체 유방이라든지 차세대 보톡스 이런 개발 신규 제품 연구 개발에 쓸 것으로 보이고요. 나머지 180억 원 가량은 시설 투자에 활용할 것이라고 사측에서는 밝힌 상황입니다. 네, 자, 증권가 전문가들 평가는 어떻습니까?
일단 최근 관련해서 보톡스나 필러 관련 종목들의 흐름이 좀 좋지 않습니다. 하반기 들어서 유독 좀 힘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이들 종목들 대비 가치 평가를 해봤을 때 증권업계에서는 평균 수준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바이오플러스 관해서 이제 흥국증권에서 의견을 낸 것을 좀 살펴보니까 기술 확장성에 주목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을 꼬집었습니다. 그 이유가 신규 제품에 대한 그런 라인업을 다양하게 보유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뭐 방광염 치료제라든지 또 뭐 생체 유방 말씀드렸던 생체 연골 등 제품도 2023년께 이제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고요. 이외에도 뭐 줄기세포 화장품이라든지 당뇨병 치료제까지도 확장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SK증권에서 한 가지 유의할 점이 뭐 보유 예수가 없는 기존 주주 지분 보유 물량이 좀 많아서 이 상장 이후에 이 시장에 출회될 수 있는 물량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투자 고려하신다면 이 부분을 참고하자고 조언을 했습니다. 네. 자, 오늘 기업 인슈까지 두 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